방송은 30분 정도만 더 합니다. 황소가 망했답니다. 자비는 마약함일 뿐. 보로는 필요 없다. 버텨봐야 손에만 터질 뿐이다. 자, 태원 먹고요. 백성의 목소리는 잠재울 수 없는 법. 전도 왜 저래? 오직 성장을 통해서만 내 뜻이 퍼지리라. 그럼 잠깐만요. 방송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백성을 받들라. 오늘 방송 상태 별로 안 좋은가 보죠? 사실 저는 보통 있거든요, 이게. 일단 알겠습니다.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자, 턴을 넘깁니다. 일단 한 턴 넘겨봅시다. 자, 조족은 잡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나도 지금 방송하는 그 관제 센터에서 이제 내 방송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방송이 끊긴 것처럼 표현됐더라고요. 자, 아무튼 성공은 나의 운명과도 같지. 움직여라. 자, 또 삥의 시간이 왔어요. 말씀해 보시오. 실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인정하겠소. 자, 또 삥 뜯고요.
이게 돈이 처음에 많이 모자라는데 그거를 보충해준 역할을 잘 해줍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기술 같아요. 불충한 마음을 몰아내지. 이상을 추구하라. 자, 시향년이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민 요 친구들요. 책사가 없다. 언제나 기백을 잃지 마라. 책사가 없어. 열정을 품어라. 이렇게 한 군데 더 만들어주고요. 우패를 근절하라. 그걸 지금 개그라고 한 거야? 명을 받들겠습니다. 자, 턴을 넘기죠. 아니, 조항이었네? 저들도 우리의 힘. 내가 자비를 보이는 것은 나를 따르라. 초선 등에 조루 여포 초선 등에 서서 왕창 사정 한당 성공영 조항의 바로 그 조항이네요. 이 뭐야, 원술군에 왜 손책이 있어? 미쳤나? 필요할 때 하지, 필요할 때. 항상 하지 않죠. 기본 태세로 돌아간다. 얘들이 뭐라고 지금 이게 저 전력비가 저렇게 떠요? 원래 태세로 돌아간다. 이동한다. 조용히 대기하라. 권력이 피어오르고 연민은 사그라든다. 결혼인가? 결혼일 수 있겠다. 진정한 정복자 앞에 무릎을 꿇어라. 손책은 죽일까요? 자비롭게 여겨라. 천하에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 저건 그냥 제가 손책이 싫어서 죽인 거예요. 본노를 표출해라. 정정당당히 승리했으니 축배를 들자. 순우군 중용이 되네. 뜨거운 가슴으로. 기다린다. 자, 턴 넘기죠. 얘들 뭐 센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잡히죠. 숫자도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 전력비가 왜 저래? 담대하라. 역사는 우리의 편이다. 경찰 화물연대 파업 닷새간 조합원 43명 체포, 2명 구속. 장군을 최대한 활로 젖어야 돼요. 아니요, 방금은 아니고 오늘. 방금은 아닌데 아무튼 오늘은 오늘. 창피한 줄도 모르느냐? 조용히 최후를 받아들여라. 공격받고 있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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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격! 서둘러라! 자 이제 아 그런데 그런 대사도 있어요. 그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네. 자, 이기긴 이깁니다. 당연히. 저 샹현 저 잡아 죽여야 되는데. 자, 이겼고요. 우리의 신념이 보상을 받았다. 저들은 믿음을 위해서 역시 하겠다. 못 잡았고요. 그런가 봐요. 단가인 같은 거. 조조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사실은
문학가로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조조하고 조비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식도 그렇고요. 그 문선이라고 있습니다. 문선. 남북조세 때 만들어놓은 이제 일종의 문집인데, 거기 보면 이제 조조하고 조식, 그 다음에 조비의 시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집에 황보숭이 아직 안 죽었네. 죽여야지, 이것이 당연히. 백성들의 뜻이다. 해나라, 분노를 토해라. 자, 또삥의 시간이 왔군요. 어서 오시오, 친구. 이건 뭐야? 걔 건가? 이해할 수 없다면 따라야겠지. 자, 한나라 주죠 뭐. 적을 정복하여 평화를 이루리라. 빌어먹을 PC가 뭐라고 저런 것도 막 챙겨주고 그랬을까? 무기를 들어라. 질서를 바로잡았다. 자, 조아하우들은 잡았고요. 자, 그 통닭군은 저기 어딥니까? 전진한다. 이제 사례로 들어가고, 사례로 들어가고. 우리는 요 군단은 이제 남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제 다음 회에 중원 10%가 붙습니다. 아, 저게 참 힘드네요. 턴 넘기죠. 정부 표정이 왜 이렇게 띠껍니? 인내를 길러라. 몸을 팔아. 계속 승리는 천명의 증거다. 계속 그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런 거. 오직 성장을 통해서만 내 뜻이 퍼지리라. 토정 연들 망했고요. 폭적에도 장점이 있는 법이다. 근데 그렇게 해도 그게 유지비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인재를 수집해도, 걔들을 막 모집해야도 어쨌거나 유지할 돈이 있어야지 그걸 할 거 아니에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항하고. 자, 턴 넘기죠. 견뎌내라. 원소가 지금 함국관으로 들어오는 거를 봤고요. 그런 거 정사에서는 별 의미가 없겠고 연희에서는 의미가 있겠네요. 진상무쌍처럼 막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러면은. 이 새끼들은 뭐지? 남반놈들이 왜 이러지? 굳건한 나무는 꼬리를 깊게 뻗는 법. 자, 돈이 없어서 합병을 못하고. 권력이 피어오르고 연민은 사그라든다. 사람들이 뭔가에 이끌려오는 것 같은데. 더 버텨봐야 손해만 커질 뿐이네. 전쟁으로. 쟤는 여기 매복합니다. 아마 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창녀네 그냥. 그게 전진하라. 달리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냥 창녀구만. 의무를 다하리라. 천하를 위해. 서해 맹문왕 저거는 먹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한번 뜯을까? 지금 한번 또 뜯고 할까? 어서 오시오 친구. 다 주죠 뭐. 어차피 내 쓰지도 않는 거. 실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인정하겠소. 여기서 삥 뜯고요. 좌절을 견뎌라. 항상 정직하라. 이동한다. 이게 또 버그인가? 왜 안 되니? 자, 다 팔고 턴 넘기죠. 안 팔면 되지 뭐. 어차피 쓰지도 않는데. 자, 원소군입니다. 한국관 쪽으로 빡시게 들어오네요. 원시들이 이제 그 처형한다. 경험을 돌이켜보니 저 돈 많이 주는 거를 봤죠. 항상 하늘을 향하라. 이곳의 백성들도 곧 고마움을 표할 것이다. 준비들 해라. 기본 태세로. 나의 야망도 저 산맥차 뭉개하다. 오늘 일어난 일은 이런 거 있죠. 지금 보면 원소군인데 얘는 원소, 그다음 얘는 뭐 안량인가 개고,
지금 얘는 장군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풀어주면 움직여라. 창끝이 번뜩일 때는 이미 늦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장군을 편제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군제를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얘가? 가끔 저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씨발 매복이네. 조조네요. 이건 그냥 그 넘깁시다. 전쟁은 영토를 파괴했고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까 뭐 있는 게 보이긴 했었었는데. 어가 말에서 시달리는 것도 한때에 불과합니다. 한번 내가 대하필이면 휴대폰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무력을 써서라도 자유를 요구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제 친구 여기 매복하고 턴 넘깁니다. 제 일부러 물렸고요. 아이샹. 아, 자, 이거는 물리면 안 되겠네. 오랜 전쟁은 영토를 파괴했고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공겼네. 원소 군단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잡지 말고 그냥 한국관에 매복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무력을 써서라도 자유를 요구할 것입니다. 혹시나 이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했거든요. 근데 안 되네요. 자, 매복 걸리면 그 잡고 잡고 합시다. 잡는 게 낫겠습니다. 매복했던 아군이 발각됐다. 내가 됐다. 한성격으로. 빨리. 흉노 귀족 기병, 저거는 뭐니?
도망치고 있습니다. 만만하게 보고 덤비는데 병력질이 되게 좋은 애들이었어요. 네, 질적으로 좋은 친구들. 이제 내 이름을 두려워하게 되리네. 이렇게 다 놓아주면 누굴 지배해야 하는 풀어주면 저들도 우리의 힘을 알게 될 것이다. 왜 이게 또 그리고 전투 장소는 기관으로 잡힐까요? 매복했던 아군이 발견됐다! 대기 중! 보십시오. 적들이 도망칩니다. 보병진이 너무 빈약하네. 이유가 죽었다고요?
적들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이겼습니다. 이제 내 이름을 이 안 죽었네? 두려워하게 되리라. 움직여라. 죽었다고 안 떴었나? 왜 안 죽지? 자, 국어고요. 위를 향하라. 이동한다. 안 돼. 아무튼 이유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대협을 위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기본 태세로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매복합니다. 사람들이야, 뭔가에 이끌려오는 것 같은데. 자, 한 턴만 더 할게요. 자, 원속은 잔당이고. 질서를 회복하리라. 주인에게 돌아가라. 질서를 바로 세우리라. 우리의 분노가 타사 대왕이 갑자기 공격해 왔어요.
아, 한나라 때문이구나. 또 한번 뜯읍시다. 어서 오시오, 친구. 실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인정하겠소. 자, 빙 좀 뜯었고요. 전하를 위해. 오늘 일어난 일을 모두에게 알려라. 움직여라. 전쟁으로. 제 친구들은 장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턴에 드디어 충원 10% 계약이 열려요. 백성들은 별일 없나? 외교에 뭐 할 수 있는 거 있을까? 전하에는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 전하를 안정시키리라. 굳건한 신념을 갖고 싸우면 지지 않는다! 나를 따르라! 조용히 대결. 다음 턴 남양 칩시다. 한 턴만 더 할까요? 자, 턴 넘기죠. 약탈자가 고장을 먹었고요.
자, 낙양 탈환합니다. 진정한 정복자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나의 영토가 커져간다. 울분을 터뜨려라. 쟤는 안문으로 올라가고요. 자기들이 아마 공격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한 부대가 생기긴 했는데 이게 이걸 함락시키지 못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또 한 턴 더 하면은 끝이 없겠네요. 자, 삼국토 타로의 그 동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국토 타로는 안두부가 후원해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연씨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